네, 골프 게임에 있어서 사실 퍼팅은 점수를 내는데 50%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사실은 퍼팅을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느냐.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실은 거기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프로 선수 역시 이 퍼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퍼팅은 꼭 내가 꼭 넣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요 치는 요 스윙을 공을 쳐주는 스윙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쳐주는 게 가장 베스트 같습니다. 그냥 내가 스윙을 얼만큼 들어서 얼만큼 쳐서 어떻게 치면 조기까지 간다 하고 생각을 하고 쳐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본 그립이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팅은 대개 보면 이제 스탠스를 스퀘어 스탠스, 크로스 스탠스, 오픈 스탠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스퀘어 스탠스라는 것은 오른발, 왼발을 똑바로 이렇게 두는 스탠스를 스퀘어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 스퀘어 스탠스를 쓰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이 주시가 왼쪽 눈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좋으세요. 주시가 왼쪽이 좋으신 분은 왼쪽 눈 안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서 볼을 왼쪽 눈 밑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볼이 떨어지는 지점, 요 지점이 클럽이 가장 바로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요렇게 놓으시고 샷을 하시게 되면 채를 그래도 조금 바로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요. 자, 요렇게 스퀘어 스탠스를 쓰시는 분은 체중을 60대 40 아니면 70대 30 정도로 왼쪽 발에 체중을 두는 게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른쪽 눈이 주시가 더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른쪽 눈에 놓고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볼을 떨어뜨리면 볼이 떨어지는 지점, 이렇게 볼이 떨어지는 지점에 볼을 놓고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왼발이 오른쪽 발보다 뒤쪽으로 가는 오픈 스탠스를 써주는 게 훨씬 팔로스루 내가 공을 치고 클럽이 나갈 때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이렇게 놓으시고 그립은요 자기가 가장 채를 요 채끝 무게를 가장 힘을 빼고 채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립의 힘이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립의 힘을 너무 이렇게 그립에 잔뜩 줘서 어깨와 팔에 힘이가 있다면 이 채끝 무게가 내 손, 내 팔, 내 어깨에 힘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채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볼을 친다고 해도 어떤 전달되는 느낌이 상당히 나쁘고 거리감을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요 그립을 잡을 때는 아주 내가 채를 가장 가볍게 채를 흔들 수 있는 편안한 그립이면 그 그립이 가장 좋은 그립입니다. 그래서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좋다 하는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가장 내가 채를 흔들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그립이 모양 또 그런 모양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체중을 드라이버 샷을 할 때나 아이언 샷을 할 때 이렇게 체중을 발 뒤꿈치에 이렇게 체중을 두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 클럽이 메탈로 바뀌면서 그 옛날 공이 나가지 않는 퍼시먼 드라이버를 칠 때와 조금 다르게 체중이 약간 중앙에서 앞쪽으로 오는 게 드라이버 샷도 그렇고 아이언 샷도 그렇고 그릴 낼 수가 있는데요. 이 퍼팅 역시 체중이 약간 중앙에서 앞쪽으로 쏠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공을 쳐줘도 이 클럽이 잘 다닙니다. 똑바로. 근데 너무 뒤쪽에 이렇게 체중을 두게 되면 치고 난 뒤 백스윙을 하시면서 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지는 이런 자세의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이런 그 경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숏퍼팅을 놓친다든지 또는 롱퍼팅도 상당히 왼쪽으로 가는 이런
제가 사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어드레스는 항상 내 체중 앞쪽에 있다. 이렇게 두시면 자, 스탠스, 주시, 그 다음에 그립, 요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방향을 더 이렇게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퍼팅은 오른손으로 치느냐, 왼손으로 치느냐, 많은 분들이 논란이 많은데요. 오른손 잡이는 절대 오른손으로 골프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 한 손으로, 오른손 한 손으로 백스윙 들어서 공을 탁탁 쳐주시면요. 공이 더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가는데 오른손으로 치는데 이 오른손이 어드레스에서 오른 팔꿈치가 갈비뼈에 살짝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쳐주신다면 사실은 상당히 방향이 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진다면 이 볼은 좌측 우측 방향을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어드레스든 내 주시에 맞게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붙이세요.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어드레스를 할 때 한 손으로 잡고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취하고 오른손 이 오른손 팔꿈치를 몸에 살짝 붙여주면서 그립을 이렇게 잡는 이런 그 셋업 자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갈비뼈에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고 제가 한 손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고 채만 가볍게 들어서 한 손으로 똑바로 이렇게 쳐주셔도 공이 오히려 핀을 향해서 자기가 목표한 대로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왼손 한 손으로 공을 친다면 이 퍼트는 그리도 잘 맞추기가 힘들고 방향이 상당히 삐뚤어가기 때문에 퍼트는 오른손 한 손으로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른손을 잘 쓰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 골프들이 자, 팔로우를 하는데 골프는 절대 밀어치는 거다. 골프는 때리는 퍼트는 때리는 게 아니고 밀어줘야 된다는 논란이 많은데요. 절대 저는 그 밀어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투어 선수들이 골프를 쳐서 생활을 하는 투어 선수들은 절대 퍼팅을 밀어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린이 빨라도 공을 스트로크, 이 헤드로 공을 똑똑 때려준다는 게다, 가볍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 목탁을 칩니다. 똑똑똑 이렇게. 근데 이 헤드와 볼이 목탁 치듯이 똑똑똑 이렇게 쳐줘야만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티를 제가 이 골프 티를 여기다 놨습니다. 이렇게 티를 이렇게 클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자, 채가 이제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을 여기다 놓습니다. 제가 여기다 놓고 이제 볼을 칩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합니다. 여기서 탁. 자, 이렇게 치면 지금 팔로스루가 전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볼은 거리를 잘 맞추고 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놓고 요 헤드 무게로 자, 가볍게 자, 요래 들어서 탁 이렇게 무게로 쳤습니다. 헤드 무게로. 이렇게 팔로가 나가지 않고 헤드 무게로 공을 딱 쳤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극단적인 그 스트로크이지만 요렇게 탁탁 쳐주는 요런 퍼트를 했을 때 아주 숏퍼팅도 잘할 수 있고 롱퍼팅도 그리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절대 퍼트는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지 미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 저는 결론을 내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렇게 헤드 무게로 공을 똑똑 때리는 거지만 요게 힘으로 치지 않고 헤드 무게로 공을 똑똑 때린다면 아주 그 일정한 게 그리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 조금 생각을 퍼터를 밀어치는 거다는 생각을 바꾸셔서 한번 요렇게 목탁 스님이 목탁을 칠 때처럼 또는 노크를 할 때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할 때 똑똑똑 요렇게 그 손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감각으로 퍼트를 똑똑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그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퍼팅도 휘니쉬가 있습니다. 잘해서 휘니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퍼팅을 숏퍼팅을 미스를 할 때 이럽니다. 이렇게 되고 머리가 볼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스트로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스트로크 하시게 되면 절대 좋은 퍼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이 제가 이거 T인데요. 조금 한번 저 조금 설명을 드리게 T를 한번 더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고 T 위에 볼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볼을 칠 때 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볼을 치면 된다. 자, 여기서 들어서 치고 난 뒤에 내 눈동자가 볼을 보고 있습니다. 요 T를 보고 있습니다. 볼이 놓여 있는 요 자리, 볼이 놓여 있는 요 자리를 치고 난 뒤에 한 2초 정도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쳐서 치시고 요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초 하나, 둘 후에 볼이 가는 목표 지점을 봐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퍼팅의 기본 자세는 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트로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샷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마추어 골프들이 너무 이 어깨를 써야 된다. 또는 손목을 절대 꺾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절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클럽 헤드가 이렇게 시계추처럼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스윙이면 퍼팅으로서는 최고의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